대전과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7일 500여 수는 한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되며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다가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2,6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1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37명으로. 지난달 중순 200명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말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